어제는 무신성과 십자가스를 못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2시 반까지 나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엄마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무엇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7년 동안 암 걸렸을 때 7개월 동안 목이 암으로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도 암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혈압 잴 때 50에 40이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혈압도 안 나와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 제가 암 걸린 줄 몰랐어요. 우리 남편 잘못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을 그렇게 제가 길들였거든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물 한 번도 떠달라고 도와주라는 적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강하게 낙태 당할 때 그렇게 제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물 한 번 떠달라고 말했어요. 강하게 낙태 당하고 8일 만에 죽었을 때 16시간 병원에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13일 만에 태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수술할 곳에서 꺼지가 터져나왔잖아요. 밤에 그렇게 꺼지가 터져나왔는데 임료시간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거 꺼진 것 같네. 병원에 가봐. 그리고 직장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도와준 셈 치고 응당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물 먹고 싶었을 때 물 못 먹고 도저히 기어나갈 수 없으면 물 먹은 셈 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 암으로 다 막혀서 물도 못 먹고 이제 콩도 암으로 막혔으니까 회배 못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아이를 그렇게 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도 제가 누구 도움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밥에 먹기도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부엌에서 불태서 밥에 먹었다니까요. 그걸 제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치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 번씩 와서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 시동생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농사지러 가셔가지고 한 번씩 도와주시고 오셨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남편이 보면 얼른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지금 사람들은 맨날 죽고 다가 여러분 안 그렇죠? 오래서 아시니까. 근데 이렇게 막 기어가다가도 남편 보이면 얼른 일어나서 그랬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분께 도움도 안 받던 사람이 처음에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건강감 주셔서 몸 안 받고 혼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에는 제가 예수님께 저를 데려가시는가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살아야 되고 먼저 주님과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과 사람을 데려가서 약속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로 뒤돌았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뒤돌았으면 정말 그 길이 지옥이라는 걸 알면 제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안 해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줘도 존중해서 좋을 거 아닌데 제가 그만큼 하늘 못 사니까 어제 제가 그 고통 중에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회장님 몇 번 오자고 9시 반까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볼게. 어떻게든지 해볼게 했는데 화장실 가서 씻으려는데요. 도저히 힘 못 나겠어요. 제가 옷을 벗고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다! 유목사는 할 수 있다! 윤리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하려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화장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손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돈 안 받고 제가 혼자 뭘도 하고 했어요. 옛날 제가 장기를 계속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거든요. 이번에 배들장도 절대 장기하면 안 됩니다. 신부님도 절대 장기하지 말라고 옆에까지 오셔서 그러니 네 그래놓고 의자에 앉았다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수소자들 위해서 내가 장례를 해야지 하고 장례 끝까지 했어요. 정말 허리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어지럽고 잠이 오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몸으로 장례 끝까지 했어요. 여러분 잠 오는데 잘 나고 잠 안 오는 거 그거 겪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근데 막 그게 계속 되지만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자. 이 소를 잃지 말자. 하고 거기 앉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다 마치고 수도자 부모들 또 은인들 모시고 식사한 데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우리 윤료 회장님이 매실주도 갖고 와서 잡수신 분들 잡수라고 내가 다 따라드리고 그리고 주방에 가니까 주방에 봉사하시는 형제님도 한 분 계시고 봉사하시는 담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귀 아파요. 귀 호해주세요. 뭐 양쪽 귀 한쪽에 이렇게 일곱 번씩 불어드리고 귀 한장 맞더라고요. 오늘 치유 될 겁니다. 아, 네. 제가 나온 전에 양쪽 귀가 다 아팠어요. 아까 우리 마른 아자매도 의사도 못 고친 귀 치유받았죠? 네. 귀 아프신 분들 다 치유받았어요. 주방에 귀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귀 입김 다 벌어드리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눕히지도 잘 못하는데 물 아프다고 하면 입김 다 벌어드리고 또 심장 아프다고 하면 그분들 심장 다 입김 벌어드리고 만남 다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신소원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안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복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밖으로 안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강복해 주시고 또 성분이 두 손에서 빛이 다 빠져나서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가루 있잖아. 예수님 옷가루에서 모두에게 빛이 다 쏟아졌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무지개까지 이렇게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소원 한 소녀 하나는 그 무지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까지 그렇게 다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더 기쁜 거예요. 제가 많이 주고 싶은데 더 먼저서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해서 아 나는 주고 또 줘도 주고만 싶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다 만족스럽게 드리지도 못했지만은 주면 좋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제 그렇게 온몸을 정말 불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못 씻고 나왔다 했잖아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12시 넘어서 머리 잘랐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머리를 왕창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목욕하고 이제 잠을 잘랐는데 어제 일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문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지금 나가야 돼서 말씀 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에다 가장 강한 주사 그거 맞죠? 그랬더니 말씀 진동제 먹어서 안 된대요. 오늘 약이라도 먹고 나오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봉헌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봉헌했으니 여러분 다 치유가 있죠. 그리고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제가 막 미치는 것 같았어요. 막 눈물만 나고 사람이 무섭고 여기 나오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만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 아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구나. 아멘. 야 치유받으십시오. 또 자살 충동 제가 죽으려고는 안 했는데 자살 충동이 있으신 분도 그렇게 해서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장애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또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한다 해도 자율신이 무너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오늘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헌하라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헌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의 가족들까지도 공헌하세요.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어느 날 1층 방에서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영암 터미널에서 임신한 마누라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윤료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밤에 내려온 거예요. 윤료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자다가 어? 뭔 일이요? 어? 진짜 그러네? 당신 뭔 일 없었지? 지금 누가 싸우나 봐.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둘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저수지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둘이 빠져 죽으려고. 그랬다가 제가 아! 누가 부부싸움 왔다! 그 부부를 위해 기도 공헌한 그 순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 사고 다닙니다. 안성에 사는 조 베로니카 장인이라고 있었어요. 초창기부터 순례를 갔는데요. 처음에 50명이 왔어요. 이 장인이 꼬리야 하는데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꼬리야 두 군데서만 오는데도 한 100명 정도 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신부님께서 아침에 있었대. 철새처럼 그런데 찾아다닌다고 있었대. 막 야단을 하셨대요. 가다가 사고나 나버려라. 근데 진짜 신부님 사고 났어요. 차는 정상적으로 나중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치봤어요. 중풍 환자 걸어오지도 못하고 양쪽에서 부축이 하고 겨우 병간에 들었는데 혼자 걸어 나와버렸어요. 또 어떤 한 자매는 부축도 아직 안 됐는데 암이 와가지고 복수가 배가 임신 8개월 정도 됐대요. 근데 소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살아야겠대요. 그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마디가들 데려온 거예요. 옛날에 성모님 피움을 얼실 때 정말 음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달아드냐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배영차로 그래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첫털만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때 복수가 차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던 그 자매가 성모님도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치유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 회개죠? 네. 막 회개를 한 거예요. 울고 불고 그랬는데 그때는 모든 분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소변이 나오기 시작해서 소변이 줄줄 나온 거예요. 안성에 도착하니까 배가 푹 꺼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분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자매 하나는 아가씨인데 얼굴이 막 까매지더니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온몸이 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껌둥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가기를 꺼렸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칠 때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이 자매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왔다 가가지고 완전 정상을 배웠어요. 칼로 수술하지만 수술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수술이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암이 와가지고 완전히 탈수기로 짠 것처럼 머리도 너무 아팠는데 그 자매도 데리고 와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한 자매는 돗자리가 누워서 왔어요. 2층 방에서 제가 누워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 저 돗자리 깔고 누워 왔는데 이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직 저 한마디 전인데도 그렇게 누워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게 입김 부러지고 안아주고 꼭 해야만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게
치유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우리가 정말 감사히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 잠시 한간 지나가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데 내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근데요 모르게 숨어서 나도 가는 것을 반대하던 신분이 어제가 오자고 사고 있고 몰래 따라왔어요. 나도 갔다가 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나도 못 가게 박해하고 했던 건 정말 잘못이라 용서해달라. 거기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꼭 가서 비전을 꼭 해야 될 것이다. 아멘. 하셨답니다. 아까 바다 사과나 통나무를 나가신 그 신부님이 아휴 내가 벌받았다. 내가 말을 잘못했고 벌받았다. 그렇게 회개를 하신 거예요. 차 부대 가는데 철새처럼 따라다니는 너희들 사과나 나무라고 하는데 그 차는 제대로 왔다가 정말 은총만 많이 받고 돌아갔는데 그 신부님은 그 전에 차를 새로 정리해가지고 낮에 타도 새로 다 고쳤어요. 그런데 가다가 낮에 타가 터져가지고 뜨거운 물에 발을 완전히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회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때 잘못했지만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한 생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우리 한 생을 온전히 주님과 성문께 봉헌 드리고 우리가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5대 영성을 실천한다면 우리 마지막 날 반드시 천사들의 응위를 받고 천국에 올라 예수님과 성문이 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미사 더 안 드려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 내게로 온다면 내 옆에 다 못 쓰죠.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더 먼 사람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저만큼 썼다면 미사 한 대씩 드릴 때마다 예수님 가까이 조금 더 오고 조금 더 오고 조금 더 오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낮에서 하는 미사는 또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낮 성지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늘의 거룩한 도성이에요. 성모님 경당이나 하늘의 거룩한 도성 이곳에는 기적 아닌 곳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 곳에 이렇게 향이든 성여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혈이 관통해서 속에다 붙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속에다 관통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 말 안 할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낮에서 반나신 주님과 성모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질문하신 자매 너무 용감하셨죠? 우리도 그게 용감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사사 이렇게 하면 아주 더 그래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요. 그 전에 체육관에서 비정을 하는데 나도 성모님을 계속 그렇게 비판해드려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대요. 그래서 나도 성모님 가보셨습니까? 하면서 그분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못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3000포로 빠져들더래요. 이렇게 우리 용감해야 돼요. 지금 강직도에서 그러잖아요. 나 한 것도 안 부르잖아요. 괜히 옆에 박해하고 어느 때쯤 되면 또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때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기는 인주인 납니다. 지금 전력이 얼마나 장악을 하는데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연자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가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서는 신부님 가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가연자였어요. 거기 따라다가 막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결국에는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에서처럼 징표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성령운동 많이 해봤는데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도 가해자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주 문제예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문제예요. 이게 중간에 가서 어머 자매 발이 짧네 하고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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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제 발이 하나 길죠? 길죠? 뭐 보세요.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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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모님 앞에서 나를 탁 계단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하려 했더니 가만있어. 아 유리야 발 하나 길다. 아 이래놓고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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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다. 보세요. 눈물이신 성모님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이 봉사했던 그 자매가 나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가인자는 무섭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잘 살아보잖아요. 5대 영성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자고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건 나중은 옛 재앙들도 옛 선의 성녀들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해도 듣지도 못한 모든 것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십자가를 만드는데 성인을 쭉 내려주고 보셨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근데 반대자들은 별소리를 다 해요. 아까 누가 증언하시는데 누가 안 됐는데 죽어버리고 누가 안 됐는데 아파버리고 그런 거 참 저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나도 성은 성혈 십자가 아시죠? 예. 거기 크게 확대를 보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성원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 형제가 답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몸을 가서 이렇게 다 조작해놓고 우리가 성혈을 하면 딱 그 사람이 그걸 잡아가지고 되면 어쩌려냐고. 그래서 아니 누가 그렇게 하겠냐. 그래도 모른대요. 그렇게 반대하고 여기서 봉사자들 다 뽑아가더니 얼마 안 가서 저 서장 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든지 오늘 데려가셔도 내일 데려가셔도 5대 영성을 묵상하면서 5대 영성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젊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일찍 죽는다 해서 우리가 연옥이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가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날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자, 누구 여기 나와서 한번 딱 말씀해 보세요. 나와보세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처음으로 인간적인 슬픔을 나타내시면서 그 긴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그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건너가는 이 시각,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이 시각에 나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나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모님께서 그렇게 많이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과 발 사이를 통과하는 이 시간 중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이도 이 밤에 나 함께 기도하자고 하셔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발사인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항상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성모님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나 아프니까 치유받으러 가야지.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발사인을 통과하는 시간에 죽음과 발사인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무단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지향까지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나오지 못한 보석으로 여러분을 다 안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아프다. 아멘. 제가 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없어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하다가 나왔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기도 치유받으시고 아멘. 기도 치유받으시고 정신병도 다 치유받으시고 제가 2000년 이전부터 아마 심장이 아팠을 거예요. 심근경색을 알았는데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십자가를 돌면서 묵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룻밤은 너무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한테 베드로 오늘만 내가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게 안 돼요. 가야 돼요. 가면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지기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거는 폐암도 알리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와서 제가 얼른 엑스레이 찍을 줄 알았어요. 폐암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 살려줬어요. 근데 그 동안에도 그렇게 죽을 고비고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살렸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병원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노사로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느냐. 이제 왔으니까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의사를 찾아온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부산 맹렬병도 입원했는데 그때도 오진해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상해요. 저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쉽게 할 수술도 그렇게 오진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실 것은 다 주님께서 고통이 필요하시니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옛날에 제가 완도 면사심에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애가 폭포에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를 내가 뛰어내렸어요. 애기를 건졌는데 제가 물에 빠져 완전히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병원에 갔더니 급성맹장이라고 수술하는데 거기서 수술 30분도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애기를 넷이나 되고 애기는 이제 4개월 돼가지고 광주로 가면 광주 식구들이 많으니까 도움 좀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이렇게도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광주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하고 금시 가면 검사 3일간이나 했어요. 그리고 8일 만에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술을 그렇게 제가 다 죽게 됐고 꺼지가 3개월 만에 터져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들 한 번도 원망을 만져 없어요. 나 지금 이야기하려고 안 했는데 나온 것은 우리가 모두를 다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고 나온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그만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험담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 말 듣고 그대로 믿고 전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돼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지금요 나주 성모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알아듣게 하고 잘못 보게 한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누가 말해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를 조금 덜 지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면 입으로 짓는 죄를 덜 짓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음란죄 짓니까 제가 한국 아주 이렇게 막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음란죄 동성애 고통 안 받을 때는 깨끗해져요. 아주 정상이에요. 그때 너무 심하니까 저보고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사기 알리래요. 근데 그게 음란죄 동성애 고통 안 받을 때는 형님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도 많고 음란죄도 많으니까 저는 밤마다 밑에를 아주 최고 뜨거운 물에서 지져야 돼요. 다른 사람 뜨거운 물에 손이 길 정도예요. 그렇게 지지지 않으면 아주 못 견뎌요. 그렇게 음란죄 보석고통을 받지만 제가 조금만 주시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보석고통을 받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지었던 음란죄 보석을 하고 더 많은 음란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봉헌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아무 이야기도 못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동의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서 치유받았다는데 그건 절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치유받았다면 예수님과 성부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이기만 한 것이고 저를 통해 예수님과 성부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저 부족하지만 이 모든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에 뽀뽀해주시고 성령의 힘 불어주세요. 영광의 자비 예수님 성령의 힘 불어주세요. 그리고 갈라리 예수님 성령의 힘 불어주시고 성부님 사랑에 뽀뽀해주세요. 사랑에 뽀뽀 받으세요. 아멘. 뭐지?